이번에 올라오신 이 연사분이 아무래도 문재인을 집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문수 전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국가 위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죠? 저한테도 그럽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산업화를 해야 된다,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노심초사를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한강의 기적으로 이루셨던 여러분들, 이제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으로 잠을 못 주무시죠? 그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온 원인은 바로 문재인 때문이죠. 문재인을 뽑을 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은 좀 나은가 이렇게 찍었다는 분이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41% 지지를 받은 문재인이 51%를 더 받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바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인민재판 홍위병 난동을 통해서 박근혜를 탄핵했죠. 박근혜를 지금 불법적으로 감옥에 2년이나 가두고 있죠. 저는 박근혜와 국회의원을 제가 10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모든 정치인 중에 박근혜보다 더 깨끗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촛불을 보고, 저도 촛불을 보고 놀랐습니다. 진짠가? 박근혜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농락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굿도하고 롯데호텔에서 정윤회하고 최순실이 남편하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생각했지만, 저 김문수는 박근혜와 10년간 제가 국회의원을 같이 하면서 확실히 아는 것은 박근혜는 돈을 줘도 돈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돈을 써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돈을 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박근혜는 아버님도 흉탄에 가셨고 어머님도 흉탄에 가셨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모든 대한민국 언론이 전부 김문수는 정신병자가 됐다, 저 인간은 전두엽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모든 언론이 저를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오른손이가 미친놈 취급당하는 그 광란의 시절, 그 거짓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이 광화문 광장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재인이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냐? 바로 민노총입니다. 지금 오늘 5시에 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민노총이 다시 대회를 엽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민노총을 쳐보면 오늘 6월 15일 오후 5시 미 대사관 앞에서 민족 자주대회를 합니다. 이 민노총이라는 것이 전부 주사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민노총이 장악해서 뭘 하느냐? 재벌을 타도하고 모든 기업의 착취의 빨판을 다 걷어내고 노동자가 자주 노동자, 미제국자에도 몰아내고 자본가 착취자도 다 몰아내고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해방의 세상, 자유로운
노동해방의 세상 미제를 몰아내고 자주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붉은 이념을 가진 것이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노총이 바로 100만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대군이 바로 지금 오늘의 이 붉은 물이 민주노총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민주노총의 창설자입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민주노총 안에, 이 민주노총은 재벌 타도, 자본 착취 타도, 미제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외국 자본, 그것을 매판 자본이라고 합니다. 다 몰아내고 착취자를 다 쓸어내고 정말 대한민국을 전평, 바로 남로당 산하에 있었던 전평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이 민주노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평보다 더 성공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언론을 다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노조입니다. 언론노조가 어떠냐, 여러분 지금 이건 제가 방금 홈페이지에서 다 찾은 겁니다. 147개의 노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KBS입니다. KBS, MBC, SBS, 한겨레신문 모든 언론사 147개 언론노조가 다 조직이 되어 있고 이들이 바로 KBS 이인호 이사장을 몰아내고 지금 이사장부터 사장부터 전부 언론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민원연이라고 합니다. 민주언론노조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다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사장 하나 몰아낸다고 민주노총의 그 붉은 색깔이 안 빠집니다. 언론노조 붉은 색깔이 절대 안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광우병 촛불 시위 때, 광우병 촛불 시위 아시죠?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이 미친 거짓말, 이 거짓말에 이명박 대통령도 넘어갔어요. 저는 안 넘어갔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인데. 왜냐? 경기도에는 수의사만 140명이 넘게 있어요. 이 수의사 중에는 미국의 광우병만 박사를 받은 수의사도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도지사실에 불러서 미국 소고기가 이거 광우병이 있느냐? 그 미국의 수의사, 우리 대한민국 수의사 중에 경기도 공무원을 하면서 미국에 가서 광우병 박사를 받은 그 수의사가 지금도 경기도청에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이 됩니까? 지사님 왜 이러십니까? 언론에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 들고 나야 되지 않겠느냐?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전부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래요. 모든 방송이 다 그렇게 나오는데 당신은 왜 미국 소고기 먹어도 괜찮다 그러냐? 이런 언론을 가지고 선전선동과 대중동원을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소고기를 광우병 그린다면서 미국 소고기를 몰아내고 효순님 이선희 사건으로 그 교통사고를 미국 장갑차가 고의적으로 미 제국자 분합발로 효순님 이선희 어린 중학생들을 깔아 죽였다고 선동할 때 넘어간 우리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아,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붉게 물든 이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이 때가 되어도 세탁이 안 돼요. 사상을 바꾸는 데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담배 끊는 보다 더 어려운 게 자기 사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절대 사상을 쉽게 못 바꿉니다. 아, 요즘에 김정일이 독재장군 누가 몰라. 김정일이는 자기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흔적 없이 쏴 죽이고 자기 형을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 가서 그 독사를 시키는 그 김정은이 나쁜 건 누가 몰라. 그러나 모릅니다. 이 붉은 물이 들면은 백두칭송한다면서 위인맞이한다면서 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춤추는 젊은이들 보셨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김정은과의 사상 대결은 끝났다. 체제 대결은 끝났다. 남북 대결은 끝났다.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는 그저 천주교의 주교들, 또 교회 목사들부터 스님들부터 종교이 김정은이 나라에는 무신론밖에 없다는 것, 김정은이 나라에는 십자가도 불상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김정은이한테 뭘 갖다 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종교의 탈을 쓰고 평화의 탈을 쓰고 이 나라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교조의 교육이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책임을 우리 기성세대가 절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정교조를 만들고 저는 민노총을 만들고 민주언론노조 만들다 할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 제가 기자들 좌파 교육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저는 책임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의 사상적인 동지들 좌익들은 아직까지도 청와대에 앉아가지고도 저하고 같이 감옥 간 공범들이 아직 청와대에 수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왜? 사상은 쉽게 못 바꿉니다. 담배가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못 끊는 것처럼 이 사상을 바꾸는 것은 첫째, 자기의 친구들과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제가 변절자라고 욕먹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 또 여기 특히 사관학교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김문수 겉은 저렇게 파란 척하는데 속은 빨간 놈 아니야 아직? 아직까지 빨간 놈 아니야? 이런 소리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누가 저 빨갱이 짓 하면은 청와대에 앉아있는데 빨갱이 짓 하면 KBS, MBC 사장 다 되는데 왜 생각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 좌익 사상이라는 것은 체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서는 못 바꿉니다. 깊은 사상 이념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소련이 무너지는 것만 갖고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 사상의 문제를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마르크스주의는 뭐가 잘못됐고 레닌은 무엇이 잘못됐고 모택도이 무엇이 잘못됐고 김일성의 우상 숭배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 노조와 교육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은 지금 김원봉이를 이야기하는데 김원봉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KBS에서 도우리를 불러서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현충원에서 그 무덤을 파헤치자고 하는데 그 KBS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이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자는 이 도우리를 묵사발을 만들지 못하는 이 비겁한 우리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이승만이 없이 과연 김일성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이승만 없이 과연 누가 미국을 이 땅에 불러와서 한미동맹을 체결합니까? 이승만 없이 어떻게 좌익을 이길 수 있습니까? 김구 선생조차도 나는 좌도 싫고 우도 싫다, 38선을 베고 죽겠다, 나는 좌도 싫고 우도 싫으니까 그 제3의 길을 가겠다, 손학규같이 옥스퍼드 박사한 사람도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구 선생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승만 같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확고한 한미동맹을 자기 뼛속 깊이 자기 영혼 속에서 확실히 확신하지 하는 그런 대통령이 없었다면,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 태극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국립현충원에서 그 뼈까지 파내겠다는 이런 KBS, 거기 아직까지도 시청료 납부하는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자들을 아직 묵사발을 만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째 이렇게 됐습니까? 이들이 하는 역사전쟁, 사상전쟁, 이 역사전쟁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무덤에서 판에서 없앤다면 대한민국은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겠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막말한다고 여러분 누가 막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승만을 무덤에 파헤치자는, 무덤에서 파내자는 이 KBS와 도우리와 김원봉이를 현충원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이 문재인이가 막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고 막말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 막말을 지금 하러 전 세계를 다니면서 김정은이 대변인을 하고 김정은 변호인이 되어서 지금 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다니면서 이런 미친 막말을 하는 문재인을 우리가 끌어내지 않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양승태 대법원장부터 법원까지도 민변이 다장하겠습니다. 민변은 지금 2,000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변이라는 것도 제가 창설할 때부터 이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 저 시청 앞에 저기 있어요. 80년대 초반부터 제가 거기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 민변의 창설 과정을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민변은 절대로 호랑호랑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2,000명의 덩어리가 되어 있고 이 2,000명의 변호사가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산업재해 심판, 각종 재판 같은 거 전부 맡아서 엄청난 돈줄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저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돈을 주고받고 이익을 주고받고, 여기 있는 세월호 저 사람들도,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세월호가 터졌습니다. 저도 세월호 책임이 있다면 저를 책임을 지라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터지자마자 민변이, 제가 유족한테, 그때는 제가 경기도가 이 합동 분향소 모든 대책을 경기도가 했습니다. 저 세월호 가족한테 물으니까 이미 민변이 붙어서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변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민변이 앰뷸런스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유족을 선동을 해서 소송을 하게 하고 돈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법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바로 이런 악의 세력, 인민민주주의 세력, 공산 세력, 빨갱이들을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자신 있죠? 자,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여러 가지 말씀하시겠지만, 첫째, 우리 이미 이명박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 뭉쳐야 산다. 아시죠? 그래서 저 처음에 뭉치자.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싸우면서 일하자. 싸워야 됩니다. 공산당하고 싸워야 됩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 붉은 무리들이 아무리 핵폭탄을 흔들더라도, 아무리 백만 대군을 조직했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구호함 외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